네, 우리도 이제 백신을 맞고 면역 효과가 좀 봐서 경기가 빨리 회복됐으면 좋겠다. 벌써 시장에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사실 원자재 값 상승으로 물가도 많이 지금 들썩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벌써 뭐 가격 올린 그런 업체도 꽤 있던데 오늘 음식료주를 선정해 주셨거든요. 전반적인 선정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 코로나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뭐이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힘들었던 나날이 있고 또그 국제 곡물 가격 폭등으로 해서 오른 섹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포트폴리오 안에 차익 실현을 며칠 전에 어제 했던 흥국 F&B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음식료 업종입니다. 거기는 또 쿠팡과 같이 엮이면서 올랐던 거고 이제 집콕 쪽이 늘어나고 있고 언택트 트렌드 타고 수요가 좀 증가가 되고 있는데 기업들의 주요 수입원으로 좀 부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구독 컨텐츠가 좀 인기가 있다고 하고요.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간편식이 뭐 너무나 지금 인기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품 업체들 가공식품 가격을 인상하면서 전체적으로 판매가 상승을 통해서 식품 업체의 이익 증가가 될수 있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많이 움츠려들어 있고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음식료주들 모멘텀에 따라서 각각 종목들 등락은 다른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도 좀 짚어주십시오. 네. CJ시푸드부터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에 대한 반등 이후에 제대로 오르지 못했고 현재 아직까지 시세가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보겠습니다. 대상도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조시푸드 보겠습니다. 사조시푸드는 그나마 최근에 조금 작년 10월 때까지는 좋았는데 이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심해지면서 음식료 업종들이 최근에 지금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전부 다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해마루 푸드 서비스. 이 섹터도 실적 굉장히 좋게 나오고 수급이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그다음 풀무원 보겠습니다. 풀무원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좀 눌려있는 모습이고 오리온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조금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먼저 치고 나오는 이 음식료 업종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물가 상승에 따른 어떤 그 업종들의 특히 종목들의 기업들의 실적 반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현대그린푸드를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오늘 시장이 좋지가 않고 어느 정도 좀 시가총액도 되면서 조금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포트폴리오 안에는 있지만 현대그린푸드를 다시 한번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라고 볼 수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단체 급식에 좀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랬죠. 네. 올해는 그래도 그 부분이 좀 개선이 될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항공주라든지 택트 관련주가 좀 오르고 있는 여행주 네. 오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집콕 쪽이 늘어나고 있고 정기 구독 주문량은 분명히 늘고 있고 이에 그리팅이라는 맞춤형 케어푸드 브랜드를 런칭을 해서 분위기 반전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작년 스마트푸드 센터를 가동하면서 식품 제조 사업 본격화로 진행을 하고 있고 현대 홈쇼핑과 함께 저탄소 인증을 받은 농산물 판매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재무 구조는 워낙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고 복지몰 1위 업체 EGL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이 됐죠. 보유 지분이 28% 충분한 성장 동력이 있고 올해도 점진적인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개선이 여지가 있는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대그린푸드 지금 코스피 하방 압력 속에서도 최근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도 좀 들어볼까요? 자, 일단 수급을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연기금이 그동안 계속 매도하다 어제 오늘 드디어 조금 진입이 되는 모습이 아무래도 살 종목이 없다 보니까 덜 오른 종목의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보험권에서 외국인까지는 좀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지금 월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제 한번 위로 가기 위한 골든크로스 자리에 갔다 놓은 모습이고 연 차트도 아직까지 반등이 들어가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위치는 그동안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위로 치고 올라가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첫 번째 양봉이기 때문에 오늘같이 시장이 빠지는 날에도 이 정도로 올라간다는 것은 그래도 좀 기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면서 지금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100원에서 200원 사이
사이를 신규적으로 편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손절가를 8,900원으로 짧게 잡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지만 아직 수익이 아주 많이 나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 가격에서 편입해볼 수 있도록 하고, 목표가는 전고점 여기가 돌파된다면 그래도 11,000원, 12,000원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현대그린푸드 지금 거래 지금 상황 9,160원 지금 1.89% 상승하면서 이쪽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신규 매수 타임으로 9,100원에 9,200원 제시해 주셨고, 손절가는 8,900원, 목표가는 11,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테마니슈 코스파트너스의 이정복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